안녕하세요. 크로플의 주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크로플은요,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는요, 1990년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크리스천 교사들이 작사 작곡한 찬송이라고 합니다. 당시 음악 선생님이었던 낸시 프라이스는요,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 믿음 지키리라 라는 시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친구인 다른 교사에게 작곡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찬송가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거죠.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저희 교회에서 폐회 찬송으로 아주 오랫동안 불렀기 때문인데요.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기 직전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찬송가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저에게 항상 힘찬 메시지를 주었었는데요. 오늘 크로플을 통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찬송하고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듣고 여러분도 굳건해지는 마음이 생긴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크로플 들려드릴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더욱 찬양하라.